다음 게토. 뭐 특정 집단 거주 지역이라는 거 용어를 해설해 보겠습니다. 이게 게토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왜 그 2차 세계 대전 할 때 독일이 폴란드나 또 이런 유태 지방들 점령해 가지고 유대인들 엄청 학살했잖아요. 그래서 이 게토라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켜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게토 만들었으니까 유대인들은 게토로 어디 지역으로 다 이동하십시오. 이동 안 하면 다 총살. 이동을 했습니다. 이동했잖아요. 싹 모았잖아요. 다 싹 모아놓은 그 마을 전체 총살 이런 식이에요. 나치가 그런 짓을 한 거죠. 그래서 일단 그런 그 강제 수용 지역 자체를 게토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시킨 거주 지역에서 비롯된 말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? 현대 사회에서는 특정 인종이나 종족이나 종교 집단에 대하여 외부와 격리시킨 거주 지역을 의미합니다. 어떤 뭐 비슷하게 보면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일부러 격리시킨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게토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. 근데 요거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은 이런 것이 되는 거죠.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또 뭐 나병 환자들 모아놓은 그런 것도 섬도 있었고 그랬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게토하고 성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게토, 특정 집단의 거주 지역을 게토라 부릅니다.